지난주 의정부 화재 현장에서 무려 10명의 목숨을 구한 용감한 시민 이승선 씨 이야기 기억하십니까?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SNS로도 이승선 씨에 대한 칭찬, 격려 아주 쏟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이번에도 박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정말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얘기죠? 네, 이승선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바로 그 의정부 화재에서 맨손과 로프로 10명을 구한 아주 의인입니다. 지금 보시면요. 간판 시공업자고요. 키가 178cm고 몸무게가 84kg,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신데요. 이런 몸으로 10명을 구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한 복지가가요. 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구한 곳을 보니 깊이 감명을 받아서 내가 좀 이렇게 성금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주겠다. 이렇게 3천만 원이나? 네네,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이에 대해서 이 씨 거절했습니다. 거절이요? 네네. 3천만 원을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싫다? 네네. 예. 저보다 소중한 돈이지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 또 놀라셨을 텐데 바로 이분입니다. 이승선 씨인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로프 하나를 걸고 그 화재 현장에서 무려 10명의 시민의 목숨을 구한 분입니다. 그런데 3천만 원까지 거절했다고 하는데 자, 목소리 궁금하시죠? 저희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. 처음에 그 좀 뭐 비서진 같은 분이 이제 연락이 왔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다음에 더 높으신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. 마음이 고맙다고. 제가 오히려 감동 먹었고 저는 뭐 제가 다친 것도 아니고 손에 조금 까졌다고 해서 뭐 일하는데 지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그 다친 사람들은 집도 못 들어가고 천막에서 그 천막에서 그렇게 생활할 상황이니까 제가 그런 거 받거나 그런 거 받을 자격도 되지도 않습니다. 택도 없어요. 금액 얘기도 공이 하나 둘 더 붙은다 해도 저한테는 그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는 내 나름대로 룰이 있고 내가 하루 나가서 일단 벌어놓은 거 그게 진짜 돈이지 저한테는 그런 거는 신뢰라고 생각하고요. 많은 사람들한테 요금 먹인 일이에요. 자, 황순욱 차장. 네. 공을 하나 더 붙여도 안 받는다. 저분은 가만 보면 진짜 성인인 것 같아요. 성인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착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 갖고는 저렇게 진짜 진심의 어린 말이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보니까 저 진짜 기억에 남는 말이 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아요. 그 내가 진짜 일당을 벌어야 그게 진짜 돈이지. 뭐 이런 말들도 그렇고 또 사람 구하면서 손 좀 까졌다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냐. 이런 말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우리 주변에 사는 그냥 일반인으로 보이는 성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. 네네. 예. 황승 차장은 만약에 3천만 원 저 상황에서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? 조금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근데 저분 얘기 듣고 하니까 이거 좀 솔직히 좀 받기도 좀 그렇잖아요. 제가 뭐 그리고 저도 기부했을 것 같습니다. 받아서 기부하셨을 것 같죠. 자, 다른 이야기도 이승선 씨가 직접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.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몰라요.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뉴스도 다 못 봤고 뭐 그런 거 못 보고 시간도 없었고 신문도 못 봤어요. 그 아들한테 해서 이렇게 글자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.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감동을 먹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그 좋은 말을 나한테 주신 모든 분, 그 명예로운 말을 저한테 선사하신 모든 분, 예?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다고 생각해요. 그것만 말만 들어도 지금도 목이 막 울렁거리네. 자, 요즘처럼 진짜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 참 우리 사회 버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황순욱 차장. 네네. 자, 이분 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까? 글쎄요, 뭐
저렇게 돈을 줘도 안 받으시고 예.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분 돈들도 안 받으시니까 그리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. 본인이 직접 일당을 받아야 그게 진짜 돈이지 했으니까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분에게 일거리를 좀 많이 줍시다. 그리고 간판 시공 하신다 그랬잖아요. 저희가 이거 어디 업체인지 여쭤봤어요. 네. 소개해드리려고. 근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TV를 보시는 건물 소유주들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간판 다실 일 있으면 저분께 좀 어떻게 일을 좀 몰아드리는 게 어떨까.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, 변호사님. 저렇게 착한 분들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상금을 주는 뭐 그런 제도는 없나요, 법적으로는? 될 것 같아요,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 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줬으면 좋겠는 거 아는데 될 것 그런 같아요. 법 없나 만들면 되지 않나요? 돼요, 되긴 되는데. 네. 예. 그러니까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어떤 특별법이 있어요. 아, 예. 예. 그렇게 되면 의사상자로 인정이 되면 저는 구조용이 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금 주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다쳐야 되는 거나 다치셔야 됩니다. 아,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전하시고 다치신 게 없기 때문에 다행이죠.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저분도 의인이지만 저분을 알아보고 또 성금 3천만 원 준다고 그랬던 그분도 또 의인인 것 같아요. 예. 예, 그분도 좀 누군지 또 궁금하네요. 자,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한 면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